Hi everyone, it's Debbie from Korea Now. So I'm standing in front of Burning Sun, which used to be a very popular nightclub here in Seoul, Korea. And this is where it all began, the snowballing sex video scandal and crimes involving a number of K-pop stars like Seungri and singer Jung Jun-young. And as you can see here, the club is no longer in operation as it's been under suspicions of multiple crimes, including drug trafficking, rape, and violence against its customers. And because Seungri used to be one of the executive directors of this club, he also had to take part in the investigations. But what the police found in Seungri's group chat with his celebrity friends were some shocking revelations of sex crimes and power abuse that are breaking the hearts of K-pop fans around the world. And now with more disappointing facts and confessions coming out each day, let's find out how regular civilians here in Korea are thinking about this growing K-pop scandal.요즘 승리하고 정준영 관련된 뉴스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무래도 공인인데 좀 그렇게 노는 것도 좀 그렇고 아무래도 연예인들이 앞뒤가 다르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냥 원래 연예인들은 다 저렇지 않나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별로 저는 딴 생각은 없었어요. 예전부터 연예인 스캔들이 많이 터져왔고 그래서 사람만 바뀔 뿐이지 계속 비슷한 현상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한참 젊은 사람들인데 정말 거기까지 오기까지는 참 정말 많은 그런 정말 힘들었을 테고 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자리에 그런 걸로 인해서 젊은 애들이 잠깐의 그 실수 그런 걸로 인해서 그렇게 막 됐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자식 같은 마음에서. 그러면은 지금 그 전에 지금 어른들이라든가 좀 이렇게 충고들을 해서 미리미리 좀 그런 거를 얘기해 줬어야 되지 않았나. 연예인들이 원래 저희랑 사는 이제 이게 좀 달라서 좀 잘은 모르겠는데 그래도 좀 이거는 도가 지나쳤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공적인데 많이 노출되는 연예인들인데 이게 행실을 조심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데 솔직히 아무리 사생활이라도 너무 막 나가는 것 같긴 해요. 너무나 많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좀 너무 시끄럽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게 요즘에 좀 언론적으로 좀 대두화가 되고 있다는 것부터가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고요. 저는 솔직히 이거에 이 사건이 중심이 아니라 그 뒤에 좀 배후에 숨겨진 더 많은 사건들 덮기 위해서 이 사건을 퍼뜨렸다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사건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 외 다른 사건에도 좀 지금 뭐지? 다른 사건에도 사람들이 내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너무나 이런 일이 많이 터지는데 너무 놀랍지 않은 사실이 더 놀라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익숙해져 있지 않나 싶다는 게 좀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연예인들의 이런 구설수는 너무나 많은 이슈가 됐고 뭐 포털에도 많이 나오는 이슈고 이런 것들이 어떤 중요한 사건을 묻히고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들게 되는 정도로 저는 승리가 제일 아무래도 그 나 혼자 산다나 이런 데에서 되게 멋있는 어린 부자로 나왔었는데 그렇게 뒤에서 다 놀았다는 거 보고 좀 충격을 받았어요. 정준영이 저번에 TV 나왔을 때 이제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민폐 끼치는 거 싫어한다고 그래서 되게 착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미지가 원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약간 좀 뒤통수 맞은 기분이 있었죠. 솔직히 음주운전 사건은 같은 거는 되게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전례도 많이 있고 해서 논란 일은 별로 없었는데 이제 연예인들 성 관련해서 스캔들 나거나 이러면 되게 많이 놀라는 편이죠. 그 남자 아이돌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도 되게 빡빡하고 철저하게 관리를 할 텐데 회사 관리가 소홀했거나 그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하죠. 제가 나이가 20대 초반이어가지고 저는 솔직히 아직 클럽 사건이 좀 가장 와닿았었는데 왜냐면은 그냥 사람들이 클럽을 가긴 해도 그 정도까지 좀 사건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는 잘 몰랐고 그리고 이거를 솔직히 이렇게까지 크게 터질지도 몰랐어요. 글쎄 걔네들이 돈이 있으니까 그 정경유착이라고 그러나? 그렇게 하잖아요. 경찰들하고 짜고. 근데 그런 건 난 생각도 못 했는데 그럴 수도 있었을 거다. 걔네들이 이제 돈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이게 연예인들이 좀 영향력이 되게 큰 직종이잖아요. 근데
젊은 청소년들도 많이 보게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정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용이어서 좀 많이 안타까운 마음이 크고요. 네, 이번에 어떻게 잘 결판이 나가지고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좀 정부에서 열심히 좀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좀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보고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게 맞다면 처벌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무리가 빚어지지 않게 많은 연예인들이 다 노력을 해줬으면 합니다. 일단 법적으로 관련돼 있는 모든 사람들의 처벌이 똑같이 동등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보석으로 끝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후에도 이런 일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을 정도의 좀 엄격한 벌이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인이나 연예인이나 공통적으로 잘못된 거는 처벌을 받고 뭐 이런 일이 없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다 처벌받고 이제 많이 높은 사람도 연결됐다고 하니까 다 찾아서 벌 받는 게 제일 낫겠죠.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게 이제 뭐 누구와 유착관계가 있던 어쨌든 그거는 다 필요 없고 죄를 지었으면 거기에 맞는 벌은 진짜 대한민국 국민이 다 똑같이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